이거 광고 아닙니다. 이거 녹화하다 보니까 어쩌다 나온 거고요. 네, 저는 오늘 할 거는 뭐 벡터 관련 내용이고요. 네, 요거 브이레코더 이 기능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로 편집을 하고 있고요. 네, 다른 거 다 없애고. 안녕하세요, 제리예요. 네, 새벽에 영상에 댓글이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일단은 공유를 하려고 영상을 만들었고요. 네, 벡터 지금 구매해도 될까요? 영상 하단에 보면은 네, 링크 사이트 주소가 보이는데요. 거기를 클릭해서 네, 들어가 보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프로젝트 빅터라는 그런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하고 위쪽에 주소가 보이죠. 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빅터의 프로젝트 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앙키 벡터를 오픈소스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디스코드 서버 그리고 구글 그룹을 통해 가지고 네, 회원 가입을 해 가지고 채팅 같은 것을 뭐 이렇게 하고 커뮤니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각각 클릭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하시고 뭐 회원 가입이라든지 그런 거는 자 개인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네, 이쪽으로도 회원 가입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드 서버 그쪽에서 앱을 받아가지고 가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용을 쭉 살펴볼게요. 프로젝트 빅터라고 되어 있고요. 벡터의 눈 모양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사이트 주소가 나오고 네, 아래쪽에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앙키는 2018년 10월 벡터라는 킥스타터 지원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벡터는 재미있고 기발한 작은 AI 로봇입니다. 그는 실제로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유일한 로봇 중 하나입니다. 앙키는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2019년 5월에 예기치 않게 비즈니스를 중단했으며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 운영 모니터링만 약속했습니다. 벡터는 전 앙키가 만든 로봇은 스마트폰의 CPU 성능에 의존했지만 벡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CPU 성능과 앙키가 음성 쿼리 및 등록을 위해 실행하는 서버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서버가 없으면 벡터는 귀머거리가 되고 새로운 벡터 소유자는 새로운 벡터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 빅터는 매우 작지만 다양한 재능 있는 개발자 그룹으로 이전에 이런 종류의 일을 해왔으며 이 서버 없이 앙키 벡터 기능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각 소유자가 제손 나노 아마도 레스퍼리 PI에서 자체 서버를 호스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를 100% 오픈소스로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는 그를 위해 스스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우리는 앙키의 서버를 해킹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원하지 않습니다. 옵트인 예정입니다. 우리는 벡터에서 BLE API를 사용하여 OTA 서버를 서버로 리디렉션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벡터의 음성 서버 주소를 다른 주소로 전환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업데이트 2000년 1월 1일 모두 알다시피 앙키의 자산은 디지털 드림 랩스라는 회사에서 구입했습니다. 우리는 벡터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계획을 세우고 공개 소스인 DDL과 연락을 취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면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기타 뭐 다른 내용들도 쭉 있으니까 이거는 예전에 올라온 내용들인 것 같은데 다 지금은 네, 선을 그어서 네, 폐기를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대로 쭉 아래쪽으로 내려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아직 없지만 우리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있네요. 연결 브릿지 서버 구글 그룹 뭐 어쩌고 저쩌고 트위터 원버 프로젝트 페이지 벡터 성경 성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쨌든 자, 질문 누구세요? 우리는 벡터를 오픈소스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개발자 그룹입니다. 당신의 진도는 무엇입니까? 해킹에 대한 ETA를 절대로 넣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없지만 닫고 있습니다. 이게 닫고라는 뜻에서 클로징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SDK가 있을 때 왜 이런 것이 필요한가요? SDK 설정된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며 벡터를 완전히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만의 스크립트를 벡터에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당신의 벡터를 완전히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키의 서버를 해킹하고 모든 벡터를 해킹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귀하의 개인정보에 관심이 없으며 정보는 옵트인 됩니다. 페이로드를 어떻게 제공할 계획입니까? 페이로드를 벡터에 주입하는 안드로이드 및 또는 윈도우 앱을 만들 계획입니다. 자, 내용들 읽어보시고요. 벡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줄래? 문제가 있는 경우 비스코드 서버에 가입하고 해당 텍스트 채널을 요청하십시오. 왜 이름이 프로젝트 빅터입니까? 우리는 벡터 쇼케이스 비디오를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고 코드명 빅과 빅터를 여러 번 찾았습니다. 따라서 이름입니다. 네, 벡터 OTA 백업. 백업 관련된 그 업데이트 버전별로 이렇게 뭐 백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원하시면은 클릭을 해서 한번 보신다든지 다운로드를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지막 게 1.6.0.3431, 이게 마지막 저희가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안키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하기 위해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웹페이지에서 모든 것을 시도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벡터 다운그레이드 튜토리얼 아래쪽에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은 영상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따라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냥 살짝 봤을 때는 처음 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쉽게 따라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계속 보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그거를 할 수는 있겠죠, 나중에는. 그리고 벡터 로봇 APK 백업이라고 해가지고 안드로이드 이렇게 뭐 내용들이 관련이 있고요. 이것들도 뭐 나중에 활용을 하시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구독자 체크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인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 정보들도 한번씩 모두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먹고 잘 자요.